무릎을 들었다가 내려주시고 무릎을 들었다가 내려주시는데 무릎을 들 때 손을 이렇게 만들어주시고 이렇게 다시 무릎을 들었다가 내리면서 다시 시작 원 이렇게 오셨으면 첫 번째 동작 끝난 거예요. 다시 시작 원 네. 그 다음에 이제 많은 분들이 어려워하는 동작인데 요 동작 한번 배워볼 거예요. 자, 보기에는 굉장히 쉬워 보이는데 막상 어떻게 하는지 이게 어려워지셨죠? 네, 여기를 설명해 볼 건데 처음에 이렇게 무릎을 들었다가 내리고 여기 오른쪽 다리를 앞꿈치만 이렇게 붙인 상태로 바깥으로 돌려줄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 동작이 안 되시는 분들 있잖아요. 감이 잘 안 온다. 그러면은 이미 기다리고 주무할 때 이거 다 하실 줄 알잖아요. 이것처럼 그냥 다리를 이렇게 바깥으로 돌려주시면 돼요. 자, 다시 첫 번째. 그 다음에 이렇게 해주실 건데 내 손도 같이 이렇게 잡아당겨주시면 돼요. 이렇게.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시면 끝. 다시 해볼게요. 시작. 자, 그럼 반대로 똑같이 해주시면 되는데요. 반대로 이렇게 왔으면 무릎 들어서 내리고 바깥으로 이쪽을 이번에 해주시면 돼요. 이때 손도 같이 이렇게 다시 이렇게 하고 네 다시 한번 해볼게요. 처음부터 시작. 자, 그 다음에는 이 안무의 포인트라고 할 수 있는 요즘 세바 분위기라고 하죠. 그 동작을 보여볼게요. 여기서 마지막에 이렇게 아까 왔잖아요. 이 동작을 이렇게 세 번 쳐주시는 건데 네, 이때 앞꿈치에 힘이 좀 있어야 돼요.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바깥으로 쳐주실 건데 이때 이거를 잡아당기는 게 아니라 뒤쪽에 있는 걸 살짝 이런 식으로 이렇게 당겨주시면 좀 더 정확한 느낌이 날 수 있습니다. 그렇지. 그래서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이때 몸이 살짝 이렇게 분리가는 느낌이에요. 이렇게. 상체는 여기를 가려고 하고, 여기 다리는 이쪽으로 가려고.